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고양시 토지경매 물건은 8월달 진행되는 자유로변에 위치한 입지조건 좋은 토지경매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주소지는 일산 서구 벚꽃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벚꽃동 775번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으로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벚꽃동 775번지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한 필지의 토지인데 1559평이나 나오는 토지 경매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2018타경 11905 사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11억 3,410만 원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금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작년 10월 달이면 비교적 최근에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7억 9,387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벚꽃동 775번지의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농림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559평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8월 21일 수요일에 고양법원 경매 법정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평탄한 지역에 위치한 농림지역에 위치한 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는 자, 포장된 4m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차량도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한 토지라는 것도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가자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의 토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찰일자는 2019년도 8월 21일이고요. 고양법원 오전 10시부터 경매 법정, 101호 법정에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면적은 1559평, 벚꽃동 775번지 한 필지의 토지라는 거. 자, 입찰 방법은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보통 이제 임의 경매가 많은데 요 사건은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는 사건이고요. 채권자가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강제 경매 사건이라는 거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70% 선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주저축은행입니다. 한주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액은 3억 1,600 정도 되어 보여지고요. 3억 1,600이라는 금액은 매매 시세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청구액은 아니지만 이 해당 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물건의 전체 채권액이 13억 8,400이나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억 8,400이라는 금액은 이 토지 매매 시세를 훨씬 넘는 금액의 채권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건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현장에서 매매로 조금 싸게 내놔도 워낙 입지가 좋고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텐데 또한 벚꽃동, 구산동, 가자동 지역이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농림 지역을 거래로 좀 싸게 매매를 통해 사시려고 하시는 수요자는 꾸준하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채권에만 작았다면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건 자체는 채권액이 현재 시세를 훨씬 넘는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2019년 1월 기준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44만 5,500원 꼴로 책정이 되어진 모습이고요. 감정가는 11억 3,400, 한번 유찰돼서 최저 금액은 7억 9,300입니다. 자, 최저 금액 기준 평당 가격을 나눠보니까 한 50만 9천원 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추후 사진을 보면서 주변에 거래된 매매 시세를 확인시켜 드리면서 저희가 현장 시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 대비 10% 입찰 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019년 8월 21일
7억 9,387만 원의 최저 가격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농림지역이고요. 자,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차량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남측 4m 도로에 접해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주변은 송포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지 정리된 농경지대로 보여지고요. 전담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간혹 주변에 창고라든지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 주변 정리, 주변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자동에 인접해 있어서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토지라는 것, 또한 도시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농림지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떴을 때 설정되어 있는 내역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본 사건은 최초 소유권이 1972년, 굉장히 오래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최초 근저당은 송포농협에서 2004년도 3월 달에 1억 3천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요 근저당이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거고요. 요 기준 등기를 통해서 일단 경매가 진행된 사건인데, 전체 채권액을 쭉 확인해 보니 지금 13억 8,400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최초 근저당은 송포농협 2004년 3월 11일 근저당이 최초 설정된 근저당이고요. 자, 임차 내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자, 이 본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꼭 발급받아서 담당 경매에게 4일 안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농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면적이 5,15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599평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말 농장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요. 농협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단은 고양시청에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증을 발급받는 절차라든지 방법도 미리 숙지를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최근에 그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된 내역입니다. 내역인데 다 농림지역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사례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든 거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면 비교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거래된 현장 주변을 통해서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경매로 낙찰받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거래 가격은 면적도 작고 그다음 유치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거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낙찰 사례입니다. 이 낙찰 사례는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찰 사례는 우리가 참고적인 사례로 중요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화동, 그 다음에 구산동, 가자동, 일산 서구 지역, 자유로변 인근에 있는 농지가 경매가 진행된 낙찰 사례인데요. 7월 2일, 6월 5일, 4월 10일입니다. 대부분 지분 경매가 두 건이 있고, 일반 농림지역의 토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지분 경매는 경매의 특성상 지금 일반 농지와는 다르게 봐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낙찰가율을 봤을 때는 100%가 다 넘지요. 넘는 금액의 낙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낙찰률을 봤을 때는 이 지역이 가장 인기가 좀 있는 지역이고 핫한 지역이라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낙찰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 경매 낙찰가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자, 현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 가자동을 쭉 인근의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자동 지역과 근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평탄한 지역에 있는 농지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대부분 주변에는 지금 현재는 논으로 쓰고 있지만 주변에는 대부분 밭으로 활용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지금 밭으로 활용하는 토지가 보여지고요.
또한 도로 옆쪽으로 해서도 바로 건너편 쪽에도 일단 비닐하우스 밭으로 활용하는 토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 토지는 지금 논으로 쓰고 있지만 매립을 해서 적합한 기준에 의한 매립을 절차를 밟은다면 밭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위치의 땅이라는 거고요. 4m 포장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는 것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도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게 도로입니다. 노란 색깔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거 토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 면적에 비하면 1559평 이 한 필지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비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네. 토지 이행금 확인을 보면 지목이 답이라는 거고요. 자, 개별 공시 지가는 2019년도 1월달 기준에서 제곱미터당 145,000원, 평당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450,000원 정도가 개별 공시 지가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농림 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거고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금 지적도상의 지금 토지를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에 비하면 일단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큰 토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지도를 보고 있고요. 자, 위성지도를 확장해서 본 토지의 전경을 좀 확장한 사진입니다. 주변에 본 토지 주변에는 대부분 밭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위성지도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위성지도를 통해서 현 토지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주변에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진 그 주변에 다른 토지도 전경을 보면서 거래된 시세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 신도시 전체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산 신도시 이 대화동 지역을 기점으로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현재 벚꽃동입니다. 이 자유로변에 인접한 지역은 이 구산동 지역과 벚꽃동 지역이 자유로변에 가장 인접하고 있고요. 자유로변 쪽에 인접한 토지들은 대부분 농림 지역에 있는 지목이 전답으로 이루어진 토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근에 있던 이쪽의 킨텍스 지역이라든지 장항동 지역이 다 농림 지역이었으나 최근 한 4-5년 사이에 다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농림 지역을 수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다 개발이 되다 보니 인근에 가장 도시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 농지 중에서는 구산동과 벚꽃동 지역 또는 덕이동, 가자동 지역이 가장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농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역은 최근에 매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확장해서 본다면 자, 가자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인접한 모습이고요. 주변에는 밭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 제2자유로 가자 IC를 통해서 차량으로 오시게 되면 5분 내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신 분들이 자유를 통해서 진입하기에도 서울에서 한 20-30분대에 충분히 가능한 입지 조건의 토지라는 겁니다. 또 농림지역에 서울에 인접한 토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을 활용하기에도 우리가 가장 좋은 입지의 토지로 보여지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우리가 싸게 받게 되면 추후에 농지연금을 활용했을 때 금액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투자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런 부분도 농지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토지가 현재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한 가격이 7억 지금 2018년도 10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된 금액을 평당 금액으로 나눠 보니까 대략 72만 7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72만원이라는 금액은 최근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시세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에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을 하나 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동에 자, 853번지 토지입니다. 자, 853번지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이쪽에 있는 토지와 가장 인접한 토지죠. 이게 면적이 1066평이고요. 가격은 7억 4,400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70만 원 정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과 가장 인접한 위치의 토지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다른 거 한 건 더 보도록 하면 가자동. 가자동에 1056번지. 자, 요건도 지금 그 인근에 위치한 토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56번지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위치에 위치한 토지가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것도 924평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한 78만원 정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현재 답이 있고 전이 있는데 밭으로 쓰는 물건들이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도 확인이 되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 2019년 8월 21일에 진행되는 사건 번호 2018타경 11905 사건입니다. 일산 서구 벚꽃동에 위치한 775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본 경매 정보는 저희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업체에 입찰 의뢰하신 고객이 아니시라면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저는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찰 의뢰를 하시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예상 낙찰 가격 또한 토지 경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를 저희가 꼼꼼하게 다 준비해서 입찰하는 날 동일하게 동행하셔서 같이 하나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토지 경매는 시세 분석, 입지 분석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보통 대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저희가 진행하면서 같이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산 푸른 경매 TV 유튜브 구독을 하시게 되면 매월 진행되는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경매 물건을 저희가 추천해서 유튜브 물건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물건을 저희가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좋은 물건에 대한 정보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지금 중순인데요. 오늘 날씨가 지금 34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일산 푸른 경매와 함께 부동산 경매로 올 한 해 투자 수익을 높게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